껍질 모양이 재미있는 파인애플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노란색 클레이로 파인애플 모양을 뭉쳐주세요. 파인애플 껍질을 만들어 볼게요. 황토색 클레이를 넓게 펴주고 조금 더 연한 황토색 클레이로 원기둥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넓게 펴준 황토색 클레이로 잘 감싸주세요. 길게 밀어가면서 바닥에 대고 가늘게 밀어주세요. 길게 밀어놓은 클레이를 가위로 작게 싹둑 잘라주세요. 잘라준 클레이를 잘 펴서 파인애플 껍질 모양을 만들면서 붙여주세요.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 파인애플 꼭지를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 클레이를 얇게 펴주고 가위로 삼각형 모양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준 클레이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꼭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졌어요. 필요없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파인애플 위에 붙여 완성해주세요.